아, 저 쌍꺼풀 다 이거. 룰루 오빠야, 이거 만진 분도 가야 예쁘네. 알았지? 아, 지금 처갓집 근방에 있는 저수지에 요 바로 저 제 방 뒤에가 대물터로 유명한 태간제입니다. 그 배스 막 엄청나게 많고 블록이 많은 그 저수지에 가까운 소류지인데 지금 왼쪽에 두 대는 옥수수랑 지렁이를 같이 껴놓은 그 일명 하이브리드 미끼, 그리고 오른쪽 또 두 대는 옥수수 글루텐,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연안에다가 지금 2.6칸 옥수수 큰 거 하나 찔러놨는데 건들진 않네요. 옥수수 글루텐도 전혀 안 되고 지금 한번 받아봤습니다. 입질 하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좀 옮겨야 되나 싶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문어미 쪽으로 한번 가봤더니 물은 만수이여가지고 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 뭐라 하죠, 수문 장치를 열어놨네요. 더 이상 물 가다놓을 필요가 없겠죠. 아, 겨울이니까. 또 입질이 오네. 자, 블루길 같은데 씨 안 나와요. 자, 낚시 좀만 더 해보고. 블루길 같은 입질이 옵니다. 지금 블루길 잔챙이가 지렁이 끝만 물고 살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보고 상황을 보겠습니다. 지렁이 미끼에 첫 수 나왔는데 6치? 7치? 7치 정도 될 것 같아요. 입질을 쫙 올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살짝 왼쪽으로 다시 턴하는 거 쳤더니 나왔습니다. 지렁이에만 된단 말이에요. 지금 지렁이가 이게 단데 이게 전부거든요. 쓰고 남은 거 한 10마리나 있나? 아무튼 요거 한번 해보고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는지
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놔주고 굳이 뭐 살림망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붕어를 안 쓸 거기 때문에. 안수 나왔습니다. 손가락이 있네, 색깔이. 희한한 게 지금 낚싯대 세 대가 지렁이가 들어가 있는데 맨 왼쪽 3.2칸에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찌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준비 공기야. 아따, 뭐 딴 곤충을 다 해보네. 일단 고기가 잘 나와가지고 재미는 있는데 사이즈가 커지질 않네. 전부다
저런 사이즈. 찌우름을 조금 선명하게 좀 잡아보려고 카메라를 써봤는데 몇 수 담은 것 같아요. 배터리가 다 닳아져가지고 꺼졌습니다. 자, 짬낚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